자, 다음 인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과 인연이 있으세요? 저는 학창 시절에 가희 씨의 가출을 도운 공범자, 가희 씨의 가출을 도운 공범자입니다. 어? 아, 가희 형이 가출을. 아니, 네. 그때부터 가출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니고요. 예, 예. 가희 씨가 가출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가출을 했나요? 그러니까 지영이가 예전부터 되게 연예인이 되고 싶고 또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예, 예. 부모님이 되게 엄격하셨거든요. 그래서 너 중학교 들어가면 시켜준다. 그럼 또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되면 이제 시켜준다. 대학 가면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미루신 거예요. 아, 그래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에 있는 대학까지 갔는데 네. 오히려 아버지가 이제 너 여기서 카지노 딜러를 배워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거의 이제 뛰쳐나온 거죠. 아, 그때 가출해서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강원도로 안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어떻게 공범이 된 거예요? 우리 인연분은? 집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곧 붙잡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강남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예.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고 카페로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부모님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얘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딱 눈치를 채시고 같이 갔다 오라고 했더니 이제 지영이가 아, 저 혼자 갔다 된다고 도망 안 간다고. 예.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한참 한 5분 넘게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도 가보라고.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지금 도망갈 거라고. 지금 이렇게 붙잡히면은 다시는 잘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저희끼리 막 눈물의 영화를 찍은 거예요. 진짜지? 너 성공할 수 있지? 나 보내줘.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나 지금 정말 자기 성공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저도 무서운데 보내줬죠. 지금 이 씨는 여자판 여명의 눈동자. 아, 예. 보내줘. 아니 근데 예. 가희 씨가 학창 시절에 뭐 연예인으로 성공하겠다 아니면은 야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친구분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축제가 있는데 축제 무대는 아무나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이제 마지막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서 디바 춤을 췄어요. 디바. 예. 네, 당시 체리나 씨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좋아했어. 네, 너무 좋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체리나 씨 모습하고 똑같이 입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춤을 추다가 중간에 옷은 훌러덩 벗었어요. 그게 파란색 탱크탑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 체리나 씨가 막 그렇게. 네, 체리나 씨가 그렇게 입고 그 다음에 춤을 췄거든요. 남자애들, 뭐 여자애들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선생님도 놀라서 보고 이래서 제 이제 내려오면 선생님들한테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들도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제가 저렇게까지 멋지게 무대에 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막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예. 네, 되게 귀엽게 봐주시고. 아, 그 얘기 맞아 들었어요. 네, 그때 쟨 진짜 딱 저길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친구분도 참 은근히 말씀이 참 많은. 진짜 잘해요. 웃음도 많은지. 예. 어디 듣고 싶네요. 자,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오자마자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쉽게 알아보면 어떨까? 예. 이게 외모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이 많은 분을 예. 아까처럼 만나볼 수가 있겠어요. 시작하면 이제. 예. 자, 그러면 가희 씨의 어떤 의외의 모습을 지금 많이 알게 됐는데 나와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희 씨의 인형분들 나와주세요. 예. 다 비슷해. 가희 씨 놀랐어요. 친구가 세 분이 나와서. 예, 예. 이쪽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요.
아니 가희 씨에 대해서 뭐 기억이 네. 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가희야 이 반지 기억나? 어? 가희야 이 반지 기억나? 어? 저랑 가희랑 보윤이랑 친구가 또 있는데요. 보윤이가 뉴질랜드로 뉴욕 가기 전에 같이 맞췄던 우정 반지예요. 우정 반지를 여자들이 금을 이렇게 이두께를. 아 진짜로요? 힙합 스타일을 추구해가지고요. 네. 이거 네, 이거 찾느라고 동대문을 종일 돌아다녔어요. 와~ 정말 피곤해. 우정 반지. 어, 의리 반지. 예. 14K예요? 14K. 야, 이렇게 일진들이 그런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니. 학창 시절 가희하고 친했어요? 네, 되게 친했어요. 어, 당시에 저는 이제 생일 선물로 이렇게 치마를 받았어요, 원피스를. 예. 여기 원피스 이게 그 원피스인가요? 아~ 네, 당시에. 어머. 네, 이런 원피스인데 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입으니까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서 그냥 입고 다녔어요. 예. 그랬더니 예. 택시를 탔어요. 예. 그래서 아저씨 뭐 어디 가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가 그래요, 글로 갈게요 이러면서. 세댁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걸 이제 입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네. 중요한 건 이번 이 얘기 하자마자 김종민 씨가 형 이번 같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오, 지금 연기를 잘한 건지. 예. 자, 오, 이 원피스도 기억나요? 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싸고 예쁜 걸 준비했어요? 3번. 아 저는 옛날에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저한테 편지를 보내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학 다닐 때 강원도에 있고 저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예. 많이 못 봐서 강원도구나. 통화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편지를 직접. 오 보니까 내일은 단체 OT야. 별 기대는 하지 않아. 그냥 그동안 못한 공부나 해보려고. 히히히. 기특하지? 열심히 해서 장학금 신청하려고. 아빠 들어오는 돈 없으니 통학증 끊어서 알뜰살뜰 살아야지. 아, 오늘 내용도 있고. 어려운 포지션인 것 같아요. 네, 제 위치가 되게 쉽지 않아요. 쉬운 줄 아는데. 아니 근데 네. 그 당시에도 가희씨 춤을 뭔가 잘 췄어요? 완전 잘 췄어요. 제가 반할 정도로 너무 잘 춰서. 그러면은 친구분하고 같이 오랜만에 가희씨하고 춤을 맞춰서 한번 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예, 한 번씩. 예. 음악이었어요. 음악이었어요. 음악은 안 돼. 이렇게 잘 췄네. 조신하시니까 우리 친구분이 뭐 춤을 되게 잘 추는 편은 아닌데 친구는 주로 토크죠 토크 춤이 아니라 3번은 어떤 거 할까요? 저는 하루는 가희가 애프터스쿨에 있으니까 네. 애프터스쿨 노래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 맞췄었죠 예. 아 이국적이에요? 아 의욕적이라고요? 자 우리 3번 인연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또 기억나는 특별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얘기해도 돼요? 말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럴까봐. 아니야 괜찮아. 하루는 명동을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희랑 같이 갔는데요. 그 외국에서 온 프랜차이즈 같은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패밀리 레스토랑. 예, 좀 어렸을 때라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가보고 싶어서 같이 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죠. 친구들끼리 이제 돈을 있는 대로 다 꺼냈어요. 있는 대로 돈을 다 꺼내서 그 금액에 맞춰서 딱 맞게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나 기분 좋게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딱 갔는데 계산대 앞에 섰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요? 부가세를 내라는 거예요. 부가세. 부가세를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가희가 당당하게 앞으로 이렇게 사장님 앞에 이렇게 딱 나서더니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아, 기억나요? 네. 저희가 무사히 나왔던 기억이. 아이씨가 뭐 비리한 거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아이씨 기억 안 나요? 예. 아, 기억나요. 야, 호텔 안 가길 잘했네. 거기 텐텐이 붙거든요. 아니, 사실 저는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나도 우리 나나가 볼 때는.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예. 2번 분이랑 3번 분 중에 정말 헷갈려요. 어. 아, 2번 분 중. 2번 분이랑 3번 분. 근데 1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1번 분은 가희 언니에 비해서 되게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 슬슬 올라가. 나나야, 이게 뭔 소리야. 오늘 나나 씨의 그 용기에 정말 오늘 숙소에서 큰 소리 한번 나겠는데요. 네. 자, 우리. 아, 실제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진짜로? 네? 실제 나이 괜찮아요. 아, 실제 나이. 어, 괜찮아요? 아니, 서른 하나요. 아니, 다 끝났어요. 괜찮아요. 뭘 끝나요? 아니, 지금 아직 뭐 손등 떨어졌는데 뭘 끝나요? 진짜 나이인 거 넘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2번, 3번 얘기하니까 진짜 나이인 거. 아, 서른 한 살이에요. 아니, 진짜 나이가 몇 살이냐고. 몇 살이에요? 어, 되게 집요한데요? 괜찮아요? 그 친구한테 다 바뀌었어요. 네. 몇 살? 25. 25? 몇 살? 25. 끝까지 대답하지 말았어요! 끝까지 대답하지 말았어요! 아니, 아니, 얼마나 교육을... 아, 대박이다. 아니, 아무리 집요하게 하더라도 대답하면 안 돼요. 네, 약속했잖아요, 아까 저희 제작진하고. 다시 저 몇 살이에요? 하고 다시 합시다.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서른 하나. 그래요. 케이윌 몇 번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2번 분 같았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3번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춤도 더 잘 추고. 네. 그리고 4번 분은 항상 나이가 많아서요. 4번 분은 솔직하게 몇 살이에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사실. 너 누나지? 너 누나지? 고등학교 때 이 옆에 핀 없었지? 아니,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 나이도 고맙더라고요. 아, 그 나이 좋죠. 야, 아, 모르겠어요. 견미리 씨랑 중학교 동창이라는 얘기 있어요. 혜진아 씨하고 연락한 거예요. 견미리 씨랑.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돌아가서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차려줘. 오! 오! 4? 2번? 4? 2번? 오랜만이야. 4? 2번? 오랜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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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부셨어요, 그 도망가기 직전에. 네. 진짜 막 서로 막 안고 울면서 좀 나 진짜 부탁한다고 나 놔달라고. 근데 맞아. 친구가 또 저를 굉장히 믿어주고 지지해줬어요. 눈빛이 지금 안 보내면 진짜 세상 끝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많이 혼나셨겠다. 혼났겠다. 그냥 혼자 돌아가서 딱 앉으니까 지영이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 온대요 이랬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의자 같은 데 톡 건드리는데 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안 와? 왜 안 와?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애원했어요. 정말 얘는 잘 될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오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랩도 잘하고. 그래서 막 애원했어요. 한 번 봐주시면 안 되냐? 매니저인데요, 매니저. 아니,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죠. 신사적인 친구, 신사적인 친구. 아니, 진짜 그래서 결국 아버님을 설득을 나름대로 하셨어요? 아니, 못했어요. 아, 하지 마.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가셨고. 네. 궁금한 게 지금 잘 됐잖아요, 가희 씨가. 네. 아버지가 이제는 인정해 주세요. 완전 인정이죠? 네, 완전. 와. 저번에 설날 때 찾아뵀는데 완전 큰 포옹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용돈도 가끔 드려요? 제가요? 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뭐 여동생하고 싸우면은 진짜 무서웠다면서요 어렸을 때. 네, 지영이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좀
등치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긴 여동생이 있어요. 예. 근데 하루는 이제 중학교 때인가 얼굴이 막 이렇게 핥힌 자국이 돼서 온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랬다는 거여서 데릴 거라고 혼내줘야겠다고 했더니 걔 좀 병원 가. 있대요. 제가요? 예. 좀 궁금해라. 물어봐. 아니 오랜만에 만난 이제 우리 친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잘 돼서 기쁘고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가희 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가 그때 옆에 있어줘서 나 믿어줘서 고마워. 친구 덕분이지 뭐. 그쵸. 진짜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때 그 강남역 그 화장실에서 만약 친구가 안 놔줬더라면 지금 이제 카지노에서 이제 딜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축축하고 축축하고 이러고 축축하고 춤추면서 그때 진짜 친구가 보내주지 않았으면은 그때 진짜 친구가 보내주지 않았으면은 저랑 강원도에서 몇 번 만났거든요.